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머그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그잔은 저번 그릇 만들 때와 같이 틀에서 빼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전 잡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을 전이라고 하는데 칼로 잘라뒀기 때문에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를 마셨을 적에 편안할 수 있게끔 동그리하게 동글동글하게 잡아줄 겁니다.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은 거를 전체적으로 다 요거 하나만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만 일단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마무리가 되었으니 코일링으로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일링을 밀어주시고 지름이 1.2cm 정도 되게 굵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12cm 정도의 길이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준 뒤 13개를 다 만들고 나서 중간을 꾹꾹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준 뒤 다시 끝부분을 조금씩 다듬어줍니다. 붙일 부분이 매끈해야 되기 때문에 끝부분을 살짝살짝 다듬어준 뒤 잘라내고 나서 이제 머그잔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머그잔에 손잡이 붙일 부분을 정하고 물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손으로 꾹 눌러서 떨어지지 않게 붙여서 그냥 엎어 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것도 다 붙였습니다. 붙여 놓고 난뒤 다시 도구를 이용해서 떨어지지 않고 매끈하게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전체를 이런 방법으로 다 붙인 뒤 문양을 그려줄 건데, 문양은 저번 닭이 주전자에 그렸던 꽃그림과 줄무늬를 그릴 겁니다. 짠!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꽃그림과 줄무늬 그림을 그렸는데, 요거는 저번에 한번 했던 거라서 생략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행복하세요.